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인간의 세포는 평균 60조개라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부터 눈, 손톱, 발톱은 물론이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골격까지도 인간은 최초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 설계되어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세포 안에 어디에 그러한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어엿한 인간으로 분화될 수 있도록 팔, 다리, 그리고 우리 장기까지 모든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 불리는 이 세포 안에 대체 어느 공간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인간과 같이 세포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개체를 무리 없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대체 그 정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생명체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친구, 세포 속 안에 들어있는 세포핵과 그 안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핵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세포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세포 내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울타리,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속에 에너지의 공급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공장인 소포체와 리보솜, 세포 속의 택배기사 역할을 해주는 골지체와 동물세포의 분열을 도와주는 중심체 등이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세포핵이 소포체의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안에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진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진핵세포 안에 염색질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염색질 속에 이중 나선 구조로 배배 꼬여져 있어서 우리 몸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존재 하나가 살고 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DNA입니다. Deoxyribonucleic acid. 줄여서 DNA라고 부르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반반씩 물려받은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마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과 기관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대체 이 DNA가 뭐길래 고작 1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공간 안에 60조개나 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DNA가 우리의 정보를 담는 방법에 있습니다. DNA는 5탄당이 인을 통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슬 두 가닥이 이중나선으로 꼬여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선 사이에 마치 블럭처럼 조립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염기라고 부른답니다. 이 염기들은 탄소와 산소, 질소, 수소의 총 4개의 원자들이 교묘하게 결합하여 순서대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으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4종류의 염기가 각각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기가 3가지가 모인 형태, 예를 들어 AGA라든지 GCA 같은 3개의 염기 서열이 우리 몸 안을 구성하고 있는 20개의 아미노산의 정보들을 구성하고 있으며 3개의 염기 서열, 다시 말해 3개의 정보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짓는다고 해서 이를 우리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트리플렛 코드가 겨우 1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핵 속에 무려 30억 쌍이 존재한다고 하니 매우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DNA의 설계도면 속에서 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핵은 자신의 DNA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큼을 RNA라는 형태로 복제하게 되는데요. 이 RNA는 핵 속의 DNA의 정보를 핵 바깥의 단백질 공장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mRNA라고 부른답니다. 이 mRNA가 단백질 공장인 소포체에 도착하게 되면 공장에서 열리라고 있는 귀요미, 리보솜을 만나게 되죠. 이 리보솜이 mRNA가 가져온 세 가지의 정보 서열, 트리플렛 코드를 읽게 되고 이 코드에 딱 맞는 아미노산을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는 RNA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RNA를 옮긴다는 의미의 transferase는 tRNA라고 부른답니다. tRNA가 리보솜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mRNA의 정보를 읽어가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DNA의 정보를
mRNA라는 형태로 소포츠로 보내게 되면 정보를 꼼꼼히 읽은 리보솜이 그에 맞는 tRNA를 불러들여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단백질의 합성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원자들의 오묘한 조합을 이용해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포만한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대한 설계도 DNA.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단백질 또한 원자들의 기막힌 조합의 연속이랍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질소와 탄소 그리고 산소가 아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작은 아미노산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아미노산들이 DNA에 들어있는 설계도면을 따라 결합하여 덩어리가 되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들어주고 다시 세포가 모이고 모여 하나의 생명체를 만든다. 결국 우리의 몸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들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원자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인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액 속의 DNA와 그 DNA가 자신의 정보를 RNA로 복제하여 그 RNA와 리보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합성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우리 몸의 20가지 필수 요소인 아미노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원자들의 오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대체 이 원자들은 어느 공간, 어느 시간, 어느 시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세상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7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파인만의 물리이야기 특별전에서 저와 함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과학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쿠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파인만의 물리이야기 특별전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립과천과학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인만의 물리이야기 특별전은 20세기 물리학의 최고 명강사로 유명했던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매력적인 강의를 모티브로 한 특별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원자의 스케일로 이해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를 통해 원자 세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만유 인력의 법칙을 알고 계시나요?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긴다면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 하나의 점으로 물체가 다 모일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모이지 않는 걸까요?